출애굽기의 그 열재앙의 2편 여기 보면 요 출애굽기 9장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9장에 자 여전히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 착오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요.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사람도 짐승도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우박을 내리는데 이거 우박 맞으면 사람 다친다. 그리고 너희들 소, 뭐 염소 다 다칠 테니까 집에 뭐예요? 네, 다. 이제 이게 요거를 딱 볼 때 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도 어떻게? 예. 네. 사람은 다치지 말라. 그리고 그 귀한 소나 이런 거 다치면 돼. 내가 우박을 내린다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참,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이 우박 재앙이 여섯째 번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 왜? 지금 여섯 번째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 하나님은 뭐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 생태계. 그리고 뭐예요? 날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후,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관장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쯤 이집트 백성들도 이제 알고 야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를 알고 그거를 믿은 사람들은 우박 올 때 바깥에 있지 않고 가축들도 어떻게 다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생축, 육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이 날씨 좋은 때, 그 이집트는 날씨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뭐 비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한 나라. 말 이런 우리나라에 우박이 어떻게 오냐?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은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미리 예고를 해 줬는데도 어떻게 자기들이 그거를 믿지 않고 우리는 들에 우리 종들은 들에서 일 계속 시킬 거야. 우리 가축들 계속 들에서 불뜨게 할 거야. 그런 생축들과 육축들과 그런 사람들의 종들이 다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옵니다. 참 이 우박 재앙이 참 제가 보니까 깊이가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그래서 미리 어떻게 예고를 하고 자 우박 시작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그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번개가 치면서 그냥 불이 그냥 막 내리는 그런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박을 성경에서 우박을 연구를 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뭐랄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호소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박도 죽이려고 하는 우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청명한 날씨도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이거는 그 청명한 그러니까 청명한 날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집트는 그 농사가 잘 되고 날씨가 좋아 가지고 강물은 풍부히 있죠. 예. 뭐 그러니까 농사 잘 되고 날씨 좋고 그런데 예. 그것도 그 날씨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호해서 그런 날씨를 애굽에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날씨를 조절하는 그 애굽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막도 낼 수 있다.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나무를 그 들의 나무를 꺾었다가 아니고 뭐요? 꺾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지 한번 봅시다. 꺾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날씨를 관장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안 죽일 거고 너희 이거민 놈들은 맛 좀 봐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날씨도 관장하고 개구리, 뭐 메뚜기, 파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춰가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이 날씨가 깨끗한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자액 보세요. 이번은 누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바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 말을 안 들었다면
바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항복 못하게 하더라. 바로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을 안 들었다. 내가 범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또, 바로의 입에서도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나를 강박하게 한 것. 나는 사실,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내보내게 하려고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말 안 듣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범죄했고, 그리고 여호와는, 어떻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다. 여호와는. 이제 지금 바로가 다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어떻게? 악하다. 바로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 말 안 듣게 하면 그 악한 장본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악하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 바로에게 말 안 듣도록 했다면 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지. 그 하나님 좀 이상한 정신분열 환자 같아. 그건 얘기가 안 돼. 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이집트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로가 약속을 했어. 지금 벌써 이 약속을 다섯 번이나 해가지고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섯 번째. 그 다음 또 일곱 번째도 안 지켜. 이래 놓고도. 여덟 번째도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 할 때마다 뭐예요? 용서했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럴 것도 없고, 또 잘못했다고, 또 사기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일곱 번씩, 여덟 번씩.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하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이 10장이 보여주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와,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열 번씩이나 막. 그럼 하나님 완전히 거꾸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이 세상이 여호와께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뭐요? 알 것이다. 이게 이제 재앙의 목표야. 바로 왕이 믿는 그런 우상신들이 세상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를 믿지
않을지라도 이 이집트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결국은 이 재앙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생시키고 있는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정말 원수 국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호하고 계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스 소양강이 이뻐 죽겠어요. 맨 앞에 앉아. 거의 참. 네. 교회 댕긴다는 사람보다 더 감동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듣고 아, 와 이렇게 놀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해를 받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혹시 그런가요? 그렇지. 봐. 네. 그래요. 그럼 이 사단이 큰일 났다고. 아, 얘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잘 하던 애가 그냥 갑자기 뭐야? 그래가지고, 근데 요게 좀, 사리 분별을 올바르게 해.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동안 욕심을 너무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또 배신당하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꺼가지고 요거를 빨리,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암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뉴스타드 오더니, 이래서 사단이 큰일 나서 안 나서. 아, 이거. 자기 계획이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지금, 사단한테, 그래, 죽여봐. 내가 여기서 만난, 뉴스타트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게 하나. 한번 해볼래? 해보자.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사물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다 그런 영적 차원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영적 눈이 뜬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상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 번째 또 이러고 계신다. 그렇게 속아도 하나님은 다 또 속아 주시고 그렇죠. 뻔히 아시면서도 이제 백성들 너희 백성들 보낼게. 해놓고도 안 보낼 것 그 정도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알아도 또 져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열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져주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누구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자기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30절
모세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왕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깨닫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도 모세가 뭐예요? 나는 안다. 그러니까 알면서 속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거짓말 하면,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이러고 속아주는 엄마의 마음하고 비슷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절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우박에 상했다. 뭐, 그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과 보리는 우박에 상했지만, 다른 것까지 다 상하면 큰일 나잖아. 왜? 이집트 백성이 굶어. 먹을 거 없어.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되, 요거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는 앞으로 뭐예요? 며칠 지나면 이제 싹이 나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 하나. 예.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내성과 우박을 그만 거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도 속는 줄을 알면서도 거쳐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34절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거친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 여기는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누구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지 말라고. 자, 보라고 제가. 자, 누가? 바로가예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거친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박해 했다가 아니잖아. 그런데 한번 그런 걸 하나님이 강박해 했다 보면, 강박해 했다는 걸 읽어보면 무조건 하고 다 하나님 했다고 읽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야,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읽어버려요? 하나님 한 건 맞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 뭐 따질 거 없어. 그러고 보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다시 그러죠. 다시 범죄해요. 그랬죠. 하나님 말 안 듣는다. 범죄하다.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다섯 번째도 다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제가 저녁에 보여준 대로 보여드린 대로 이제 8장 출애굽기 8장 32절에도 뭐라 그래놨습니다. 이번에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해. 이번에도 다시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 지금까지 매번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나보기가 역겨워. 반응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응법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정반대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또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결국 바로의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자, 이렇게 돼야 열장 전체가 뭐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까 그와 그 신하가 다 같이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요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래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요 말이 아주 묘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더라. 같은 말이래. 뭐하고 뭐가 같은 말이래? 지난번에 모세에게 한 말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내보냈더라는 말하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내보냈다는 말이 이게 같은 뜻이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인 줄 모르고 지나가면, 그렇죠?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도 옛날에는, 지금 무슨, 의문을 가지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눈이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그 보니까 이제, 와, 그 말이 그 말이네. 이제 이런 말이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 이건 참.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는 것은, 바로가, 다시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강팍케 하니. 요거는 누가 쓴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모세의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거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게 아니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한 거라고 모세가 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쓴 말하고 쓴 또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안 내보낼 것이다 라는 말과 자기 말이 같은 말이다. 그렇죠? 희한합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참 보여드리면 이사야서 6장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율법적이야. 철저히 조건적. 그래가지고 법대로만 하는 거야, 법대로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다가 이사야가 이제 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라고. 근데 그래 놓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가라사대 가서 전하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보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면서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 정반대로 얘기해. 그렇죠? 너희는 백성에 가서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볼 거고 예? 귀가 있어도 뭐요? 듣지도 못할 거다. 이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서술적이겠소, 반어법적이겠소. 이게 다 반어법적이란 거예요. 왜? 이사야를 보내 봐도 뭐예요? 안 들을 거 뻔히 다 알면서도 보내는 거라. 저것 하면 안 들을 거 알면 아예 안 보내지.
그게 하나님과 이상구가 다른 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는 인간이라, 인간 죄인이라. 그 자식들 뭐 보내봐야 안 들을 텐데 뭐. 에이, 냅둬. 응?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 안 들을 거 많이 알면서도 선지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응. 이사야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취미도 고약해 하나님. 왜? 귀를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이사야 네가 전하는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거야. 나는 그 새끼를 구원 못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 다 읽어보세요. 염려컨대, 뭐를 염려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치유를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다 이거야. 이게 100% 반응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이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가능성이 안 보여. 그래서 구원을 거절할 거야. 거절했는데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못 알아듣도록 했다 이거야. 반응법 아니에요? 구원하고 싶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다 길을 막아버려서 구원 못 받도록 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말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하고 다 같이 같은 반응.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할수록 이야 이게 반응법이 그냥 너무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다윗의 인구수를 계수하는데도 반어법이 나와. 아시겠죠?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말을 사도 예수님이 그대로 옮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자,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예수님이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였더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설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41절 그 다음 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 기록한 것은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주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봤다.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란 말을 오늘 잘못했다. 영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지금 번역 최 예. 네.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이사야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이야. 그가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사야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늘 보좌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사랑, 엄청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다는 말은 이사야가 그때 누구의 영광을 본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날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예수를 가리켜 그렇게 거꾸로 얘기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는 뭐 하는 분이요? 백성들의 죄에 책임을 어떻게? 다 자기가 지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을 감겼고 귀를 막았고 가슴을 둔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무조건적 사랑하고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지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반어법을 조심하세요. 이 반어법 속에 누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숨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방금 출애굽기 9장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자기가 볼 때는 아니야.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했다. 이거 둘은 같은 말이다 이거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말을 정반대로 하시는 이유는 바로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라고 모세한테 말한 거하고 지금 자기가 기록한 대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감아야 돼. 이것은 뭐예요? 같은 말이다. 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을 다시 한번 읽고
그래도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보내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었다. 그러면 모세도 이사야처럼 누구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을 모세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10장을 마쳐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보면 더 좋아져. 그렇죠? 와, 하나님. 정말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열장 속에서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정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이 10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화, 회복되고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것을 모세는 이해했고 이사야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사야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그것이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나타내는 반어법적인 표현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유전자들을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